그림을 그리기로 한 이유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나 생각을 하다가 그 길로 그림을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림이 처음에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 집중해야 되잖아요. 근데 뭔가 집중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. 그 당시에 처음부터 그림할 때. 그 처음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모티브가 있잖아요. 근데 그 모티브대로 가지 않고 집중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모티브가 막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.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항상 일치하지 않잖아요.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기존에 A라는 이미지에 B, B라는 이미지에 C 중첩된, 누적된 당시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볼 수 있다면 렌티큘러는 그걸 한 장으로 만든 거예요. 저한테는 인물은 인물적인 어떤 상징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. 그러니까 인물도 정물 같은 거 일종의. 그래서 A라는 누드 모델 위에 B라는 옷 주변의 것들이 덧붙여졌을 때 그 반응들,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한테는. 제가 선택한 어떤 이미지에 이렇게 다시 재배치되는 거, 물론 제 그림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거예요. 그거는 그냥 놓여지는 게 아니라 제 인위적인 행위가 항상 들어가지. 왜냐면 그건 제가 하는 거니까. 저한테 그게 중요하거든요. 제가 제 행위로 의해서 배치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.